이렇게 드루킹의 댓글 공격 대상이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여론조작이 고문보다 지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가 부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모입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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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드루킹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루킹은 여론조작이고 경찰은 사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계좌조차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여론조작은 고문보다 지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문보다 더 지독한 그런 수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드루킹 사건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